속리산이 쭉 다 보입니다. 봉우리를 이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묘하게 생겼다는 묘봉에 왔습니다. 묘봉, 제 뒤쪽에 보이죠? 저기입니다. 여기는 소형차 주차장이고요. 반대편에 대형차 주차장이죠.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 묘봉이죠. 이제 이쪽을 따라 저기 앞에 버스 한 대 보이죠. 저기 보면 두부마을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 옆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대형 주차장에 소형차도 많이 주차했네요. 그리고 버스 시간이 궁금하신 분은 영상 뒤편에 제가 시간표를 올려둘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리는 1.5km 정도인데 여름에는 1.5km라도 솔직히 조금 힘들죠? 덥죠? 소형 주차장을 나와서 앞에 보면 묘봉 두부마을 안내판이 보이죠? 그 뒤쪽에 보면 이정표가 있거든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아무 곳이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정표 따라갈게요. 묘봉 두부마을 식당 메뉴입니다. 식당 앞에 있는 이정표, 묘봉 4.9km입니다. 저기 뒤에 지금 묘봉 능선이 쭉 보이죠? 바로 앞에는 운흥 1, 2 마을 회관 보입니다. 마침 앞에 등산객 걸어가시죠. 길잡이 삼아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측에는 용화사가 있고요. 좌측에는 속리산 국립공원 안내도가 있죠. 참고로 이쪽 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나중에 샛길로 해서 오면 이 길로 나오거든요. 샛길은 비탄 구간입니다. 여기로 원점이기 하려다 보니까 샛길로 오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도로 따라 오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리고 오늘 코스 먼저 보고 갈까요? 마을 해관을 지나면서 뒤에 모병 능선을 보고 계속 직진입니다. 마을길 따라 약 500m 오면 갈림길 나옵니다. 이쪽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 여기 보면 묘봉 4.6km입니다. 넓은 길을 따라 등산로가 이어지죠. 뒤에는 이팝나무입니다. 이 시기에 오니까 야생화가 제법 피어있죠. 밤꽃 향기가 진동하는 것 보니까 여기도 밤나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본 게 밤나무였네요. 시원한 그늘길이 참 좋습니다. 만만한 길을 따라 계속 걸어오면 앞에 이정표 나오고 뒤에 출입금지죠. 저쪽이 토끼봉 가는 길이거든요. 잠시 보고 갈까요? 앞에 리본도 걸려있네요. 이쪽을 막아놓으니까 이쪽으로 둘러서 올라간 모양입니다. 등산로는 제법 뚜렷하게 나있죠. 그리고 운흥리에서 800m 왔네요. 상악봉 2.9km입니다. 왜 그리 가서 그래? 그러면 중간에 지금 잘못 길을 드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정표를 보면 묘봉은 이쪽입니다. 운흥리에서 1.1km 왔고요. 앞에 등산객분들 그냥 땅만 보고 가다가 이쪽으로 갔었네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도 나중에 위에서 만나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경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완만한 길이었죠. 단체로 오신 분 이쪽으로 갔어요. 단체로 오신 거 아니에요? 단체로 오신 분들 다 이쪽으로 가던데요? 방금 전에도 한 분 길이 헷갈려서 그냥 직진하네요. 저기 조금 표시를 잘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올라가 봅시다. 마른 계곡을 따라 길이 이어지죠. 경사도 제법 심하고요. 마른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이정표가 나옵니다. 상악봉 2.2km죠. 앞에 쉼터 쉬고 계시네요. 급경사 중간에 쉼터가 있으면 좋죠. 그리고 오는 길에 보면 넓은 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쉬어도 됩니다.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쉼터로 되어 있죠. 저는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출입금지죠. 미남봉 할목도에서 오는 길입니다. 운흥리에서 1.8km 왔네요. 묘봉 2.9, 상악봉 1.9. 오르는 길 조망은 없고 계속 국경사입니다. 여름에 오면 엄청 고생하겠네요. 그나마 데크 계단이 평평해서 되게 좋습니다. 데크 계단이 편한 산도 있네요. 이 길이 더 좋네요. 그리고 옆에 암릉 보이죠?
저기가 미남봉입니다. 할목도에서 오는 길이죠. 지금은 비탄 구간이죠. 데크 계단에서 침묵 계단으로 바뀌었는데 경사 엄청 심합니다. 대신 짧습니다. 계속 오르는 데크길 고소목 뒤로 민남봉이죠. 고소목 보기 좋습니다. 이 핑계 삼아 쉬어가야죠. 안녕하세요. 네. 쉼터 바로 앞에 바위가 보이죠. 당연히 조망이 좋겠죠. 본등산로는 이쪽이고요. 그래도 암릉산인데 올라가 봐야겠죠. 여기 올라오니까 앞에도 바위가 있죠. 저기 조망터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렇게 암릉이 쭉 펼쳐집니다. 이쪽은 토끼봉이죠. 토끼봉은 위에 바위가 하나 얹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길이 있죠. 저 길을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죠. 바위 조망터에서 본 등산로로 오면 앞에도 조망터가 있죠. 저기도 괜찮겠네요. 여기도 좋네. 아. 여기 바위는 이렇게 밑에까지 이어집니다. 저기까지 이어지죠. 아, 저 밑에까지 이어지네. 그리고 이쪽으로 또 암릉이 쭉 펼쳐지죠. 토끼봉. 그리고 저기 멀리 한번 보세요. 여러 산들이 보이죠? 조망터를 지나면서 내리막길이 나오네요.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땅만 보고 걷다가 우측을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모여 있죠. 바위를 쌓아놓은 것 같네요. 차곡차곡 쌓여가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또 바위가 있죠. 그 옆을 따라 등산로가 나 있습니다. 바위 따라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와, 오늘 또 바람이 저를 살려주네요. 살려줘. 앞에 바위가 보이죠. 바위 위에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둥그렇게 파 있죠. 아마 이게 인위적으로 생긴 거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보통 돌개구멍 이런 식으로 부르죠. 짧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길 상악봉 1.3km 남았습니다. 제가 급경사가 시작된다고 했던 곳, 거기서부터 바위 조망터가 있던 곳, 그 앞에 쉼터까지 약 1.3km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제법 심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짧은 내리막과 오르막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죠. 짧은 급경사지만 경사는 제법 심합니다. 등산로도 거칠고요. 여기는 바위 옆 데크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와, 보기 좋다. 데크 계단을 올라오면 늙은 바위가 나오죠. 보통 여기서 많이 쉬어가는데 날이 더워놓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와, 좋다. 여기서 한 바퀴 둘러볼까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계속 올라가야죠. 아, 좋긴 좋다. 아, 이쪽으로 계속 갑시다. 그냥 넓은 바위에서 바라본 토끼봉이죠. 토끼봉에 지금 등산객 올라가 계시죠. 와, 저기는 눈에 딱 띄네요. 국공 직원분이 감시하기 딱 좋습니다. 넓은 바위에서 원만한 길을 따라 오다 보면 탐방로아님 나오죠. 토끼봉에서 오는 길이죠. 또 탐방로아님. 지금 보시다시피 바위가 있는 곳은 조망이 좋고 그 외 구간은 그늘이고, 와, 이 계곡만 있어라. 작은 계곡이 있긴 한데 조금 그렇죠. 등산로 중간에 묘지가 나오네요. 여긴가 보네요. 묘지 흔적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여기 올라가는 길 좋네요. 바위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여기서 보면 지금 우측이 토끼봉이죠. 와, 등산객 올라가 계시네. 토끼 닮았죠. 암릉산답게 조망이 계속 트입니다. 아,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 상악봉 700m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죠. 와, 여기서 보는 조망도 아이고 좋다. 절벽 아래에는 고사목이 제법 있네요.
계속 가는 길 앞에 바위가 나오죠. 아, 이쪽에, 어우, 여기 좋은데요. 아, 으차. 아, 암릉산답다. 와. 바위를 올라와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제가 왔던 길이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소나무 이쁜데요. 계속 저쪽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서 계속 가야죠. 아자자. 그리고 바위 뒤쪽에 보면 고사목인데 바위를 타고 자라다가 하늘나라로 갔네요. 제가 올라갔던 바위를 내려오면 옆에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목이 물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으로도 많이 갔네요. 전 안 갈라 합니다. 그냥 갈라 합니다. 그냥 갑시다. 위에서 봤던 소나무, 저 소나무죠. 조금 전 바위에서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저 앞에 계단 보이죠? 쑥 올라갑니다. 여기가 가장 업다운이 심한 곳입니다. 저기 앞에 지금 올라가고 계시죠? 지금 보이는 바위에서 바라보는 조망, 그리고 소나무, 또 여러 조망터들 전부 등산로 중간에 있습니다. 따로 어디 들어가서 있는 조망터가 아니고요. 와, 좋긴 좋다. 야, 여기 웃기 지나갔대? 이야. 약 200m 등사를 내려왔네요. 이제는 올라가야죠. 아니네, 더 내려가네요. 경사 300m 내려왔습니다. 그리 심한 경사는 아니네요. 다시 이어지는 데크 계단. 계단에서 제가 온 길을 보면 우측에 지금 사람 서 계시죠. 저쪽 바위를 타고 이쪽 바위,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왔었죠. 지금 제 뒤로 열심히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기 경사도 심하죠. 그리 긴 데크 기타는 아닌데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봤었죠. 저 앞에 계단을 따라서 옆길을 따라 쭉 보면 좌측에 또 계단이 보이죠. 중간에 지금 등산객 보이고요. 저 길을 따라서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왔네요. 이쪽으로 오르는 길도 급빙산이 있는데 뭐 그렇게 길거나 그러진 않네요. 대체적으로 오를만 합니다. 와, 올라오고 나니까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 저기 조망 좋은 곳인 거 봅니다. 사진 찍고 계시네요. 아, 밑으로 내려가네. 아, 여기 고사모 괜찮네. 이 바위와 함께 조화가 되네요. 고사목에서 이쪽에 보니까 여기도 뭐 굴이 있죠? 이거야. 밧줄이 있네. 잠깐만 한번 볼까요? 아자아자. 아, 이쪽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아마 이 계단이 없을 때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원래 통과하는 건데 지금 저를 돌게 해놨나 봐. 아, 원래는 여기가 통천문인데 지금은 막혀 있네요. 딱 봐도 통천문 같네요. 와, 보기 좋네. 좋은 곳은 조금 개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데크 계단을 내려오면 좌측에 통천문 위에서 봤던 곳이죠. 와, 딱 보니까 커다란 바위를 밑에 바위가 받치고 있죠. 그리고 앞에 빨간색 화살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길, 이쪽은 국립공원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정비가 안 되어 있죠. 계속 가는 길 옆으로 유료 갈 수 있죠. 갈까 말까. 아, 뭐 다 같은 조망터인데 아마 올라가면 소나무가 멋지겠네요. 그냥 갈게요. 지금 걸어가는 길은 이런 바위가 있다가 데크 계단이 있다가 그러네요. 길 따라오면 이쪽으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 안 갈라 합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조금 편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상악봉입니다. 지금 보면 길 자체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서 오른 다음에 좌측으로 가면 힘들게 바위를 잡고 오르면 상악봉. 제가 오른 길은 이쪽으로 완만하게 편하게 올랐죠. 이쪽으로 오르면 됩니다. 운영리 3.7km, 묘봉 1km 남았습니다. 상악봉 높이가 862m네요. 아유, 오늘 방생객이 많아서 하여튼 상악봉 862m입니다. 상악봉은 크게 볼 건 없고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바위 조망타가 있는데 뭐 비슷한 조망타죠. 단지 상악봉 정상석 뒤쪽으로 올라가면 또 멋진 조망을 보여주죠. 상악봉에서 다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는 길 중간 이렇게 조망타가 있습니다. 와, 좋다. 저기서 보면 좌측 저기가 요봉이죠. 중간이 이제 암릉봉. 보면 암릉이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산이 속리산 주능선길입니다. 문장대가 있는 곳이죠. 다시 나오는 바위들, 바위 사이로 지금 길이 나 있죠. 보기 좋습니다. 어휴, 여기는 제법 미끄러운 길을 내려가야 되네요. 계속 바위 옆길을 따라 등산로가 이어지죠. 오늘 묘봉 또 바람이 다 했습니다. 최고 최고. 여기는 좋은데요. 다이어트 좀 해야겠습니다. 앞에 계단이 나오죠. 보통 이런데 칼바람이 올라오던데 여기도 올라오려나? 아, 안 올라오네. 저런 모양이라고 다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암릉이라고 적힌 표지석이 있는 곳이 나오죠. 지금까지 걸어가는 길을 보면 대부분 너덜길입니다. 암릉산 맞죠? 데크길, 데크계단이 제일 편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등산로 중간에 암릉 860m. 아, 여기 보면 충청북도 보은군, 여기가 나눠지는 경계점이거든요. 상악봉 주차장 2.3km, 묘봉까지 300m 다 왔습니다. 계속 갑시다. 여기서 저기 사이로 보면 계단 보이죠. 계단 위에 보면 등산객 앉아 계시죠. 저기가 묘봉입니다. 다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내려갔다가 묘봉으로 올라가죠. 여기 보면 쇠고리가 있죠. 예전에 밧줄을 걸어두던 고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려가는 길, 길이 조금 헷갈리죠. 바위가 많은 곳은 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시그널이 그대로 붙어 있죠. 그냥 허용을 하는 것 같네요. 일단 올라갔다가 가야겠네. 어자자. 여기 사이길로 가죠. 아, 저기 보면 또 쇠고리가 있죠. 저쪽으로 갑니다. 무슨 통천문을 통과하는 느낌입니다. 아이샤. 와, 여기 오니까 또 다른 세상에 들어오는 기분인데요. 좋습니다. 다시 급경사 데크 계단 내려왔죠. 물론 거리는 짧고요. 와, 진짜 암릉 있는 곳만 햇볕이고 나머진 다 그늘. 이렇게 좋을 수가. 바로 위가 정상인데 경사 엄청 심한데요. 이거 묘봉 오르기 전 뒤돌아본 모습이죠. 와, 거대합니다. 암릉이 쫙 펼쳐져 있죠. 어느 산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네요. 설악산 빼고요. 조금 전 계단이 마지막 계단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네요. 묘봉 정상입니다. 다들 쉬고 계시네요. 밑에 저길 따라 올라왔죠. 저 뒤에 보이시죠? 여기 자리 펼쳤네요. 묘봉입니다. 앞에 있는
이정표. 똑같이 600m죠. 아, 쌍꺼풍에서 1km. 묘봉. 와, 좋다. 묘봉에 있는 바위. 북한산 백운대에 있는 바위 축소판 그런 느낌이 나네요. 와, 역시 다 보이네. 그냥 계속 올라와서 묘봉에서 조망 구경하세요. 그게 나은 것 같네요. 아, 저기 앞에도 갈 수 있으려나? 저긴 못 가겠다. 아, 자리가 좋네. 저기 뒤에 지금 속리산이 보이죠? 앉아. 속리산이 쭉 다 보입니다. 봉우리를 이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암릉으로 된 묘봉 한 번 더 볼까요? 넓진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봉에서 보면 뒤에가 암릉봉, 그 다음에 상학봉, 상호봉, 저기 끝에가 토끼봉이죠. 정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로 북가치로 내려갑니다. 북가치로 가는 길 데크 급경사죠. 들머리에서 묘봉까지 온 길을 보면 초반 1.1km, 거기까지는 엄하는 길이었죠. 1.1km를 지나면서 약 1.3km 급경사를 오른 후부터는 조금 완만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작은 봉우리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오르내리는 그 길이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다 있죠. 저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그렇게 힘들게 느끼진 않았네요. 지금 하산길은 뭐 보시다시피 그늘이고 산행하기 딱 좋습니다. 정상에서 약 2-300m 내려왔거든요. 앞에 바위 보이죠. 옆에 조망도 보이고요. 제가 여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지금 정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먹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좌측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여기 가면 숨은 조망터 겸 쉼터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앉아서 멋진 조망을 보면서 쉬어가기 좋습니다. 저기 묘봉 정상이죠. 사람들 서 계시죠? 와, 그 앞에 커다란 바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틀리네. 와, 한눈에 다 들어온다. 오늘은 수박 사왔습니다. 요즘 산에 오면 과일이 자꾸 땡기네요. 과일이 비싸서 그런가. 오늘 점심은 계란 두 개. 뭐 혼자 다니는데 거창하게 사갈 필요 있나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빨리 먹고 움직이는 게 낫죠. 화산길 보시다시피 그늘로 된 길입니다. 조망 없습니다. 지금 이런 길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닥이 좀 미끄럽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여저간 빠지는 길에 도착했습니다. 미타사 2km 남았죠. 묘봉에서는 0.6km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조심할 건 조심합시다. 그냥 통과하시네. 여기는 돌길이 나오네요. 아이고야, 거칠어라. 계속 내려가는 길 기다란 바위가 나오죠. 뭐 쉬어가는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올라가는 거 보니까 쉬어가려나 봅니다. 저는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오는 길 북가치 미타사. 앞에 작은 계곡이 있죠. 그런데 뒤쪽으로도 지금 가시죠. 이쪽은 옛날에 다니던 샛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두부마을로 운집미기하는 코스입니다. 저는 그냥 미타사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계곡을 건너서 가야 하거든요. 앞에 길 보이죠. 물은 없죠. 조금 아쉽네. 여기 제대로 물만 흘렀다면 꽤 괜찮았을 텐데 아쉽네. 앞에 또 이정표 나오죠. 미타사 북가치. 그런데 여기로도 길이 있죠. 여기서 보면 제가 걸어 내려온 길은 아이고 좌측 길입니다. 이쪽 길이죠. 옆에 계곡이 있긴 한데 물이 없죠. 비가 많이 오면 좀 흘러내리려나. 미타사에 가까워지니까 등산로가 좋아졌는데요. 극히 좋은 길입니다. 여기 물이 많았다면 정말 좋은 장소인데 과일을 보관하니 물이
많지 않은 계곡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갑시다. 여기도 계곡을 건너서 가야 되네요. 물 별로입니다. 손 씻을 정도네요. 건너오자마자 또 건너가네. 좋다 좋아. 물이 있는 곳은 여름엔 항상 좋죠. 계속된 하산길, 큰 어려움은 없고요. 초반이 조금 거칠었죠. 그 외에는 걷기 좋은 길입니다. 조금 미끄럽지만요. 또 계곡도 자주 건너야 되거든요. 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걸 뭐라 하죠?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까먹었죠? 알고 있는데. 아, 여기 한번 볼까? 다 도망가네. 고기 많네. 이게 버들치인가? 계속 내려오면은 마른 계곡이 나오죠. 마른 계곡에서 이쪽이 보면 리본이 있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도가 나오고요. 임도에서 보면 묘봉 2.6km죠. 그리고 오르막길, 이쪽은 미타사 가는 길입니다. 저는 내리막길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임도 바로 앞에 보면 좌측에 차가 되어 있죠. 여기가 미타사 주차장이거든요. 묘봉 오르는 최단 코스가 여기 미타사 주차장에서 오르는 코스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서 묘봉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반대쪽 두부마을 방향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올라오든지 해야지 이 묘봉의 제대로 된 암릉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좋은 곳에 집이 있네요. 식당인가? 계곡 옆에 저렇게 평상을 만들어 놨죠. 내려가는 길, 여기 뻥 뚫려 있어서 좋네요. 저쪽은 도명산 그쪽 방향이죠. 저 산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보이는 꽃, 밤나무꽃입니다. 향기가 가득하네요. 그늘이 없는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줘서 그런가. 아, 너무 시원하다. 걷기 너무 좋고. 이거는 무슨 나무인가요? 이거 무슨? 대추나무요? 아. 이 대추가 그런 데로 가서 제일 늦게 꽃피고 제일 늦게 달려가지고 제사상에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앞에 하산지점 보건소가 보이죠? 여기 도착하니까 버스 기다리고 있죠. 1시 50분에 구부마을로 가는 버스거든요. 슈퍼 있죠? 신흥 슈퍼. 여기서 버스 타면 됩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소형주차장으로 가죠. 미타사 갈림길에서 임도 따라 약 1.6km 내려오면 신흥 슈퍼 앞, 거기 도로와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거기서 버스 탔었죠. 운이 좋게 1시 50분 버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도착하니까 제가 1시 47분이었거든요. 버스 시간표는 여기 보이시죠? 이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도로 따라 걷기 싫으신 분은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도로 따라는 약 1.5km 거리거든요. 걸을만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묘봉, 암릉이 많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우락부락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담한 정도?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초반에만 조금 힘을 낸다면 그 외에는 순탄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